세 번, 3분 돈이 될 종목 스포해드립니다. 주식 스포일러 시황중계 하현정입니다. 4월 13일 목요일 국내 증시는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면서 하락 출발했지만 장중 낙폭을 축소하면서 상승 전환했는데요. 요즘 목요일은 투자의 안목을 키워주는 김영구 대표와 성공 전략 세워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입니다. 네, 오늘 극심한 변동성 속에서도 양시장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우리 시장 아무래도 뉴욕 증시 영향을 조금씩은 받고 있는데 2월 고점을 뉴욕 증시가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당분간 빠른 상승도 없을 것 같고 진폭도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상승 탄력을 그동안 보여왔기 때문에 숨고르기 진행 모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신용 물량의 화마를 좀 덜어내야 쉽게 움직일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당분간 답보 상태의 움직임을 보일 것 같습니다. 다만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는 2500포인트의 저항선을 돌파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2600과 2700포인트를 상해서 상승 추세를 연장해가는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섹터별로는 2차 전지주 쪽에서 반도체로 섹터 이전이 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바이오, 반도체, 차부품 관련 이런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섹터별로 움직이는 거 보면 빠른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빠른 순환매를 따라가기 어려운 분들은 바닥권에 진입했다가 올라가는 종목들을 매집하는 전략도 좋아 보여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곧 한 7만 원 선을 보게 될 것이니까 우량주들의 흐름들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마감장 특징 살펴봤습니다. 이제 내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종목들이 눈여겨봐야 될까요? 내일장 상승이 예상되는 기대주 스포해 주시죠. 예, 지난주에도 이 시간에 추천을 드렸던 종목들 고스란히 설명을 드립니다. 비올, 오스테오닉, 한미글로벌입니다. 그때 추천했던 이후로 좀 더 올라왔는데요. 그리고 나서도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업이익이 매년 45%로 좋은 실적을 보여주는 미용 관련주인 비올. 이 비올은 WW패턴, 즉 박스권의 상단부를 고점을 돌파할 것으로 보여져요. 5,500원인데 이걸 갖다가 돌파하면 멋진 그림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 비올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500원을 돌파하는 개념. 그 다음에 오스테오닉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도 견조한 흐름이 예상된다라고 예상을 했고 인도 시장 개척을 하면서 정형외과 뼈 임플란트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잘 올라오고 있어요. 역시 내일도 꼬리 잡기 관심 집중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3만 원 사이까지 꼬리 잡기 하시라던 네옴시티 관련주 한미글로벌 벌써 한 3만 5천 원까지는 올라왔는데 기관 연기금들의 연속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좋아지는 상황이라서 명일도 역시 시초가부터 꼬리 잡기 지속 관심, 목표치는 한 4만 원과 돌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구 대표였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내일도 돈 되는 정보 드리는 시황중계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